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마석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30여 세대를 분양하고 있고 천마산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모두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실내 인테리어, 외장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는 마석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차량을 이용하시면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구에서 버스를 타시면 마석역에서 환승도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수와 다양한 구조, 디자인 거의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이 앞에 보이는 집이고 대지 면적은 160평입니다. 건물 1층과 2층을 합쳐서 건물 면적은 58평입니다. 주차는 지금 이 세대에는 두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 중인데요. 저 앞쪽과 이 뒤쪽에 두 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 안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겼는데요. 주차를 양쪽으로 나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는 이동식 창고, 오늘 소개할 집은 마당이 넓어서 마당에서 사용하는 공구들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은 택배를 받을 곳이 없는데 저 이동식 창고를 놔두고 택배를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버헤드 도어는 이렇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 마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어서 앞마당도 넓고 옆마당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마산 전망을 바라보는데요. 앞에 막힐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경사가 약간 있어서 저 앞쪽에 건물이 들어와도 이 집에 막히거나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굉장히 멋진 전망을 볼수 있을 것 같고 겨울에는 또눈 내린 또 설산도 이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저 연통이 보이시죠? 여기는 벽난로가 또 멋있게 하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세라믹 사이딩과 지붕은 스페니쉬 기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옆마당도 넓고 마당 한쪽에는 연못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려면 계단을 6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현관문은 기본적인 방화문이고 삼성 제품 번호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 인식도 되고 카드를 댈 수도 있고 비밀번호를 누를 수도 있네요. 현관문을 열면 전실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왼쪽에는 상부장, 하부장이 구분된 신발 수납장이 3칸씩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신 거울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 대가족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집 크기에 반해서 이 신발 수납장은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망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면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 왼쪽에 1층에 넓은 안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주방과 거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이고 비앙코 타입의 밝은 색상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은 남양집은 아닙니다. 북서향으로 앉아 있어서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지금 오전인데요. 지금은 햇살이 들어오지 않지만 오후 늦게까지 햇살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방과 거실, 2층 방에도 이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나무 자재로 이용해서 이 주방과 거실 쪽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 뒤쪽에 소파 뒤쪽에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이 다이닝 룸 공간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멋스럽게 이 벽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 전원주택은 이 벽난로가 있어야 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쪽에는 고구마를 구워드릴 수 있는 그런 벽난로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귿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전체 다 밝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싱크볼 쪽에도 크지는 않지만 저 열리는 환기창이 이렇게 있어서 열어놓으면 환기는 잘될것 같습니다. 주방도 충분히 넉넉하고 냉장고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별도의 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안쪽에 스탠드 냉장고는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넉넉하고 이 안쪽에는 또 아쿠아 유리로 철제 프레임으로 된요 중문을 또 열면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를 놓을 수 있고
그 뒤쪽에 보일러 1등급 나비엔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에는 한 3-4평 정도 돼 보이는 발코니 공사가 지금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폴딩도어로 다 달아놨는데요. 여름철에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그리고 선풍기를 안 틀어도, 에어컨을 안 틀어도 위에 실링팬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도 지금 난방시설이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문을 열고 나가면 제가 처음에 마당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옆마당을 통해서 앞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단독 주택들을 소개했지만 아마 가장 큰 공용 화장실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한쪽 벽면은 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는 꽤 큰 사이즈의 월풀 욕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있네요. 그리고 모든 방에는 저 비데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을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2층에도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있는 안방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붙박이장이 저 큰 문짝 4칸짜리 붙박이장이 있는데도 방이 이렇게 넓고, 이 방과 위에는 구조, 모양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모든 방에는 에어컨도 다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도 현재는 이 드레스룸 경계에 문은 없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야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옷들을 걸어놓으면 정리정돈이 잘 안 될 텐데요. 문을 달아놔야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도 아쿠아 유리로 되어 있고, 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 안방 화장실도 굉장히 넓죠. 오늘 소개하는 집은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이 34평이 약간 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면적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시설까지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실 인테리어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 밑에는 작은 창고를 만들어 놔서 청소기 정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실에도 채광창과 환기창을 만들어 놨고, 이런 조명들도 눈꽃 조명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실내 인테리어를 잘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거실, 주방, 모든 방 조명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2층은 약간 한옥 느낌이 나게 실내 인테리어를 이 박공 지붕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 층고가 2m90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이 2층 전망은 1층보다 좀 더 좁죠. 1층은 앞집에 살짝 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2층은 여기서 봐도 저 천마산 전망이 아주 잘 보이고, 올라오면 이 오른쪽에 제가 방금 소개한 아래층에 있는 방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의 방이 있습니다. 구조도 똑같고, 다른 점은 이 안방도 박공 지붕으로 한옥 느낌이 나게끔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드레스룸과 이 안쪽에 화장실 면적은 똑같은데 실내 인테리어만 약간 다르게 여기는 약간 어두운 돌로 실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중간쯤에 이 집에서는 가장 작은 방인데요. 보통 집에 중간반 이상 되는 큰 방도 하나 있어서 이 방도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넉넉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트월도 이것도 다 대리석으로, 이쪽 나무 뒤에 대리석을 대서 소파에 앉아서 보면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창들도 크게 뚫어놔서 개방감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렇게 넓은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넓지만 좀 더 개방감도 좋고 이 전망을 더 좋게 보기 위해서 강화 유리로 전체를 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강화 유리만 되었으면 약간 불안할 수 있는데 위쪽에 이 프레임을 철제로 돼서 훨씬 더 안정감도 있네요. 그리고 지붕도 비나 눈이 안 맞게끔 다 마감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남양주 마석에 위치한 전망이 아주 좋고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아마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양하는 곳 중에서는.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 단지의 다른 타이틀도 곧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